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루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루비에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 좀 더 단축해서 더 적은 코드로 좀 더 간편하게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번 수업을 만들었고요. 이번 수업은 루비에만 적용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화면을 보시면 파일 목록들이 여러분들 모르는 파일들이 보이겠죠? 요건 이제 수업이 쭉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제가 나중에 추가한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건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미래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기 함수에서 function 부분에서 6.rb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시작해보죠. 자,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그거를 먼저 살펴보면 df, f1, 요건 함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end, 그쵸? 그리고 실행 결과는 return, 그리고 f1이라고 하면 이것은 f1이라고 하는 함수의 결과를 return하는 f1이라는 함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실행을 시킬 때는 일단은 그 pu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리고 f1, 그쵸?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면 결과는 문자열 f1이 됩니다. 자, 요거는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def, f2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요. 루비에서는 함수의 괄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end 이렇게 되면 위에와 똑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에 거는 자 이렇게 괄호가 있고 밑에는 괄호를 생략한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return을 하면 return f2를 하면 put 그리고 f2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실행 결과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즉 함수를 정의할 때 괄호를 여러분들이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괄호를 생략했다 라는 것은 무엇을 또 암시하냐면 여기에 괄호가 바로 여기에 있는 얘에 해당되잖아요. 자, 바로 얘가 여기 있었던 건데 그렇다라면 여기 있는 이 가로도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없앨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df, f3는 괄호가 생략됐고 return f3 그리고 end put 그리고 f3라고만 적어주면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나네요. 에러는 오타였죠. 여러분도 알고 계셨죠? 자, 이렇게 f3가 됩니다. 즉, 루비에서 우리가 이렇게 괄호를 생략하면 괄호가 있는 것처럼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새로운 함수를 또 정의할게요. 자, 위로 올립시다. 자, f4라는 함수를 정의했고요. 이 함수는 입력값이 있어요. a라는 입력값이 있고요. and 그리고 우리가 f4를 put의 f4를 실행할 때 입력값으로 f4를 주는 거죠. 그리고 return a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되면 f4가 실행이 될 때 얘가 호출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f4라는 값은 a1의 값이 될 것이고 그것이 return 값이 되니까 실행 결과는 f4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def에 f5를 정의했는데 자, 이번에도 괄호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한 칸 띄워야 돼요. a1 그리고 and return a1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푸츠 그리고 F5 그리고 괄호 열고 F5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이렇게 해도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이 되죠. 즉, 여러분이 이 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입력값 즉 매개 변수가 아이고 자 이렇게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때도 괄호로 생략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한 칸에 띄우셔야 돼요. 그럼 파이썬은 df 뒤에 있는 요것을 함수의 이름 한 칸 띄우고 뒤에 있는 것들을 이제 뭐로 생각하겠어요? 매개 변수 즉 입력값들로 생각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호출한 요 부분에서 여기 있는 요 가로 요것도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있죠.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지우고 뭐죠?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실행이 됐습니다. 즉 요렇게 하게 되면 F5를 그 루비가 찾겠죠? 여기 있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칸 띄우고 나오는 요것을 입력값으로 주는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괄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좋은지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는데 뭐 제 생각에는 저는 괄호를 명시적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 루비를 하시는 분들은 괄호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모르시면 아마 다른 사람이 쓴 코드를 보고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제가 수업을 여기 추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푸츠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요 푸츠라고 하는 요 함수도 여기 있는 이 푸츠 요거는 내장 함수잖아요. 얘 역시도 함수기 때문에 괄호를 쓰고 있는데 그 괄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puts f5에 f5라고 하면 실행을 시켜보면 역시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코드를 짜면 좀 헷갈리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함수인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그 문법을 잘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주 간단한 함수를 또 한번 정의해 볼게요. 이번에는 return 값과 관련되어 있는 생략을 알아볼 겁니다. fu 그리고 and return f6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함수가 있다고 하면 자 얘는 put f6 하면 뭐가 되겠어요? 문자역 f6 제 끝에 있는 결과가 나오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f7 그리고 return을 쓰지 않고 F6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puts F7이라고 해야겠죠? 함수 F7을 실행을 하면 결과가 보시는 것처럼 출력이 되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F7을 실행하면 누가 실행되겠어요? 바로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나는 지점에서 return F7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F7이라는 값만 여러분이 표기하면 마치 여기에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 것처럼 동작해서 이 F7이라고 하는 저 함수의 return 값이 문자열 F7이 되는 겁니다. 자, 좀 헷갈릴 수 있어서 df, f8, 그리고 a는 1, b는 2, a 플러스 b 이렇게 하고 자, 우리가 and 그리고 put f8 요걸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3이 됩니다. 자, 왜 3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 F8이 실행되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A의 값은 1, B의 값은 2가 되고
그리고 a 플러스 b의 결과는 뭐가 돼요? 3이죠. 그럼 이 3이 이 f8이라는 함수의 가장 마지막 줄에서 등장하고 함수가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마지막에 등장한 이 값이 return 값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이 f8이라는 이 함수의 return 값은 3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명시적으로 return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루비에서 괄호를 생략하고 return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막 꼼꼼히 따져서 할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원리는 되게 단순하지만 그 원리를 찾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이거를 다 기억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간단한 룰, 괄호를 쓴다, return을 사용한다, 사용하세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return이 없을 수도 있고 괄호가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의 이 사실을 생략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루비에서 문법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생략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